KWA가 주최하고 페더러웨이 씨와 피코리 프란시스칸 헬스에서 후원한 위암 컨퍼런스가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페더러웨이 두마스베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KWA의 수잔박이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태평양 아시아인들에게 위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무료 검진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린 위암 컨퍼런스에는 KWA 임원의 아시아태평양계와 인디언 커뮤니티 보건센터 등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WA 피터 안사라는 위암에 관한 자료를 보이며 동양인들이 백인보다 위암에 많이 걸리고 있으나 자각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해 치료를 하지 못해 동양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망하는 건수가 많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거주지에 따라 10년의 수명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스토마 캔서가요. 그 소수민족 분들이 그 스토마 캔서를 걸렸을 때 이 미국에서는 그 이제 살아남는 확률이 한국에서보다도 훨씬 적어요. 왜냐면은 이 스크린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데요. 그 스크린을 미리 했을 때 근데 그것을 만약에 건강 검진에서 무료로 해 줬을 때요. 스크린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살아남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살아남는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에이시안들이 스크린을 하거나 또 이런 위암에 대해서 모든 통계가 여기 이렇게 워싱턴 쪽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캘리포니아 쪽의 그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지원을 그 피콜이라는 데서 지금 받아서 우리 수잔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